전에 관제 낀거 없었어요? 관제 있었죠. 응? 응? 왜냐면 뒤에 경찰서 왔다 갔다 한 거. 예. 예전에 응? 이제 그건 손 턴 지 오래됐고. 응. 두 번 안 갔다 왔어, 전에?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바른 일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바른 일 하는 거죠. 왜냐면 동자가 빵에 갔다 왔었대. 자, 그거는 어디 가나. 신경 이렇게 쫓아다니는구나. 왜냐면 사주팔자에 있어. 예. 응? 근데 돈은 아빠가 돈이 없지는 않아요, 사주에. 근데 맨날 남 도와주다 나는 끝나.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내 실속만 챙기려고 하는데도 아빠 주변에는 떨거지들이 많아. 지금도 그래, 솔직히. 예, 맞아요. 응? 어? 근데 아빠 중심을 잘 잡으래. 내 중심을 잘 잡아야지. 그리고 아빠네는 산벌전이 있어. 산신벌전. 조상을 잘 받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 벌을 내가 맨날 받으니까 나는 맨날 손재야. 응? 인간 손재, 금전 손재, 내가 관살. 자꾸 내가 타잖아, 그거를. 응? 지금도 마찬가지야. 일은 한다 하고 직원은 구린다 하지만 내 사주에는 내가 사주에 돈이 흘러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일하네, 솔직히. 그래서 요번에 나도 지금 하는 게 지금 이게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거라. 응. 사람들 데리고 이제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라. 근데 아빠 밑에 지금 누구 책임자처럼 있는 애가 누구? 이제 밑에 뭐 저보다 좀 한 살 어린 애가 하나 있죠. 응. 근데, 형님 한 분 계시고. 응. 근데 원래 옛날 알던 분이야, 두 분이? 아니죠, 이 일을 하면서 만난 거죠. 하면서? 네. 응. 자꾸 조심하래, 서로 간에. 응. 왜냐면 내가 또 말릴 수 있어, 아빠가. 응. 왜? 아빠는 마음이 여려. 응? 독하질 못해. 응? 지금도 독하다 하지만 아빠 독하지 못해. 응? 그렇지 않아? 네, 그런 건 있어요. 응? 왜냐면 아빠는 의리야, 솔직히. 아직도. 그것 때문에 관제를 많이 겪어가지고, 응. 이제는 아예 이제 친구들 보고 사 끊어내갖고 내가. 응. 근데 올해는 돈 벌 생각하지 말래, 아빠. 응. 그리고 올해는 조상 대우주매. 아빠 사업을 열고 움직이려면 인간 도움은 없어, 사주 팔자에. 근데 아빠 사주에는 조상이 받들어주고 움직여주는 거 있단 말이야. 응? 근데 내가 자꾸 움직여 살, 왜? 저렇게 뒤에 따라 들어온다. 조상 위패도 다 뒤집혀져 있지. 응? 누가 원래 모셨었어, 조상을? 아, 그런 건 모르겠어. 제가 이제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응. 예전에 어렸을 때 다 돌아가시고 나 혼자 살다 보니까 형제도 모르는구나. 이제 예. 응? 한 20년 이렇게 오래됐고 혼자 있다 보니까. 그 원래 누구랑 결혼하지 않으셨어? 너 나요? 응. 결혼한 상태죠. 응. 네. 그 지금 친구처럼 또 만나는 사람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네. 다행이야. 왜냐면 9월에는 인간 망신살 하나 있어. 인간 조심은 하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지금은 사업문이 열린다 하지만 올해는 큰 운이 없어. 그러니까 내년을 봐야 되는 거야, 아빠. 내가 저 친구들, 여자 이것 때문에 많이 말아먹어갖고 응? 그런 걸 아예 삭 끊어냈거든요, 아예. 삭 끊어내도 또 와. 또 와요? 아빠 사주 팔자는 어쩔 수 없어. 아, 내가 보니까 내 사주에 여자가 너무 많더라고, 나는. 많아. 예, 네, 그래서. 왜냐면 아빠가 누굴 만나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야. 그냥 와. 예. 그냥 오면 내가 거절이 안 돼. 불쌍해 보여, 그냥. 그래서 인간관계를 지금 끊은 지가 지금 3년 됐거든요. 아. 3년을 지금 다 끊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과 이제 새로 일을 시작한. 일은 시작은 하지만 내가 지금 큰 빚을 못 봤어, 솔직히. 예, 빚은 못 봤어요, 아예. 응? 예, 네. 너무 퍼주다 보니까. 응. 아예. 지금도 하잖아. 지금도 아빠는 내가 떨거지들이 많다고 그랬잖아. 꼭 그런 사람들이 왜 내 사주가 남을 보필, 남을 도와주고 움직이는 사주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게 못 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내가 포옹하면서 아빠는 조상이 있단 말이야, 뒤에. 저기서 자꾸 나를 흔들어지게 끼는 거야. 내가 평탄하고 내가 사주가 높아져야지 내 아빠 사주에 돈은 있지만 내가 지금 왜 내 사주가 지금 나가 바닥이야. 그러니까 맨 바닥 있는 사람들만 나한테 온단 말이야 이렇게. 응? 내가 나를 높여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레벨이 와. 응? 그게 인복 있는 사람이 있고 조상복 있는 사람이 있고 사주에 복 있는 사람이 있어. 아빠는 인살이 있단 말이야. 인간의 살 껴있어. 그래서 인간하고 내가 뭔가 껴서 움직이다 보면 내가 맨날 손해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이지 않는 조상이 됐든지 신이 됐든지 왜 저렇게 위패가 뒤집히면 아빠한테 될 일이 안 돼. 아니, 내가 명절 때마다 제사는 모시는데 명절은 제사가 아니잖아. 차례지. 날짜를 몰라야 돼. 그래서 백중이 됐든지, 예. 그래서 아빠는 어디 이런 데 하나 정확하게 걸어놓고, 빌면서 꾸준히 그분들을 빌어줘야 돼.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 동기간들, 그 젊은 남자 둘이 있단 말이야. 저렇게 아빠 몰라서 그렇지. 응? 그래서 저렇게 들어오는, 왜 일하다 보면 나를 흔들어 놓는 거야. 뒤집어 놓는 거야. 근데 이걸 풀지 않으면 아빠는 숙제가 안 돼. 근데 맨날 없어. 있으면 푼다고 하는데 여기 온 사람들은 있어서 푸는 게 아니야, 아빠. 내가 먼저 자리 잡아놓고 내가 길을 닦아놔야지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야. 사주가 좋은 사람도 굳이 이런 데 안 와도 돼. 아빠 사주가 힘드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어쨌든 올해는 9월엔 좀 조심하고 움직이고 내년 원래 따지면 올해 동짓달부터 내년 2월달, 3월달 돼야지 이제 아빠 또 운기가 찬단 말이야. 운기가 찰 때가 되면 또 신이든 조상이든 나한테 기대게 돼 있어. 나한테 먼저 받아먹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근데 아빠 그걸 안 하니까 나는 맨날 맨땅에 헤딩하는 거야. 열심히 일어나 놓고 맨날 나만 손해봐. 이게 보이면은 싸워서 이기기라도 하겠지. 그죠? 응? 귀신은 보이지가 않거든. 그냥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나는 잔잘 때마다 기도하는 게 제발 눈 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 내가 이거를 지금 한 지가 지금 10년 가까이 되는데 솔직히 내 속마음이 속마음 죽어서 보자. 네? 죽어서 네. 보자. 죽어서 보면 아 나를 여태까지 괴롭혀 왔으니까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괴롭혀 왔으니까 아빠가 전생을 알아? 아빠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이 집에 태어난 거지. 와 미치겠더라. 사주 팔자는 내 전생 업이야. 전생에 죄를 많이 친 거야 아빠가. 근데 그걸 닦으려고 하니까 왜 당장 나는 그렇게 하질 않았거든. 열심히 살고 남을 위해서 살았고 그래도 티도 안 나고 맨날 나한테 등골 등에다 칼 꽂고 내가 남 대신 내가 그 업을 내가 또 받아가야 되고. 근데 그래서 지금은 아빠는 그것도 고집이야. 아빠 내가 전에 아빠가 왔을 때도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어. 응? 좀 풀어내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때 오나 또 지금 여기 오나 별다르지 않거든. 응? 이게 고집이야 아빠 고집 이것도. 응? 아 난 관제만 없으면 좋겠어 이제. 관제만 또 와. 또 오니까 문제야. 동작하면서 빵 간다고 빵 갔다 왔냐고 그러잖아 아까도. 그런 거 관제하죠. 응? 이건 내 평생 관살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아빠는 작두 타고 눌러야 돼, 이거를. 돈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아, 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이 아예 없으니까. 없어. 그랬잖아. 남들도 없어. 어디 긁어 모으려도 돈이 10원 한 장 안 나오는 판국이니까. 응? 그랬잖아. 근데 아빠는 직원들 먹이 살리고 다 해. 내 돈이 없는 거야. 그죠.
그게 문제죠. 응. 남들이 보면 아빠 못 산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안 그래? 네, 맞습니다. 근데 나는 없어, 진짜. 그게 환장하니까 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래서 우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오, 그러면 이것도 안 되면 어디 하나 법당 다니면 꾸준히 빌어. 살려달라고. 왜 당장 안 되니까. 응? 내 물건은 하나는 터놔야 돼, 어쨌든. 그 된다 안 된다 하지만 그 법당을 진짜 3년, 5년이 됐든지 내 법당처럼 꾸준히 다녀줘야 돼. 그래야 아빠가 1년 지나면 조금 달라지는구나. 아, 2년 지나니까 계속 목구멍에 폴치하고 조금 남네. 3년 지나면 좀 여유가 생기네. 그런 마음이 들지. 지금은 내 머리로는 아빠가 절대로다가 아빠 사업해서 못 일어나. 어려운 얘기네. 어려운 거 아니야, 아빠. 쉽게 생각하면 무지 쉬워. 근데 어렵게 풀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 왜? 아빠가 안 믿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답답할 때마다 그냥 점을 보는 거야. 근데 전부는 뭐하냐고.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그죠? 응? 그리고 또 딴 데 가면 또 별 다 하고 또 봐. 별거 없어. 왜 아빠를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면 보이거든. 근데 아빠가 따라와야 되는 거야. 누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정확하게 내가 마음 편해야 돼. 응. 그래서 꾸준히 빌고. 꼭 법당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아빠네는 신의 풍파도 있고 누가 원래는 이렇게 무당이 나와야 되는 거. 응. 그러니까 아빠 팔자도 센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더러운 거지 인생이. 집안이 무당이라 그런가? 응? 아빠는 무당 못해. 아니, 집안이 무당이라고, 집안이. 응. 근데 누가 나 진짜 총대 메고 제대로 아빠도 빌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알았죠? 열심히 하셔요.